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믿으신 시청자 여러분, 비탁지성 공간부장입니다. 오늘은 프리티 아시로로 분노의 마신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티 아시로를 AS 파이터 선택권으로 받았는데 분노의 마신을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분노의 마신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프리티 아시로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배틀카드 보고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리에는 착용이 안되어있고 프리티 아시로만 착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링크는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감전으로 주는 피해량 15% 증가, 치명타 확률이 4%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고자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스킬 순서는 3번, 1번, 2번으로 넣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3번, 2번 뭐 다 상관없습니다. 1번, 3번 스킬에 감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3번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3번, 1번, 2번.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살기를 맞춰서 쓰면 이 구간을 이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쉽습니다. 예,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마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요번에 무료로 AS 파이터 선택권을 주니까 프리티 아시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을 또 넘기는 방법은 캐릭터를 넘겨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네, 이렇게 이오리가 죽으면 바로 또 야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면서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 뭐죠?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군요. 클리어한 줄 알고 손 놓고 있었는데 클리어가 안 됐었군요. 자, 이렇게 하면은 프리티 아시로로 분노의 마신을 정말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